한국교회 위기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교계 원로들과 석학들이 모여 위기 가운데 놓인 한국교회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현장을 허성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윤리위원회가 지난 17일 저는 오늘 이제 한국교회의 위기와 미래, 이것은 코로나 전에 CGN TV에서 했던 내용인데, 코로나 이후에는 더 심각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죠. 위기와 미래, 하나님이 위기의식을 주는 데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어제 그 목사님을 뵈면서 저의 이제 성도니까 편안하죠. 아무 얘기를 해도 어떻게 보면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목사님들 생각도 들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지금 교회의 문제와 그것을 논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그건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느끼는 믿음에, 또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더 신실하게 조금씩 변해가고 싶은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목사님 말씀하신 이 동역하고 동행하고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동방, 우리나라, 이제 에덴의 동방나라 교회, 우리나라의 교회 이야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한테 갔을 때, 그때 그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들일까? 그것이 아마 동양 철학 혹은 불교 여러 이제 신학적인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단지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교회 문화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2000년간 우리 한국이 담당할 그 크리스천의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런 각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메타버스, 메타, 여러 가지 공간,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핸드폰도 마찬가지인데, 그 공간에서의 복음과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더욱 많은 사람이 더욱 그 가깝게 느끼는 이 하이브리드 교실, 교회에서의 새로운 복음 전파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사회가 아름답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행복한 세상으로, 그 구원이죠. 구원받는, 저는 아주 대단하게 그 구원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그 소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떠난 기독교는 전 세계로 보급이 되는데, 유대교는 이제 국제적인 교로 갔다.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 그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 유대교 안에 유대인을 생각할 때 이렇게 된 거고, 우리가 교회가 지금 교회만을 생각하면 또 유대교처럼 그 교회 안의 것으로만 되고, 이제 그 세상을 다 이 땅에 하늘나라 이루라고 하는 그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 걸 가야 된다고 보면, 이 메타버스 공간으로 이제 가야 된다. 교회 안에 있게 되면 유대교고, 메타버스 공간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하이브리드, 새로운 시대의 교회가 된다. 밀레니엄 처치가 된다. 이렇게 해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목사님의 동행,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있고 세 명이 모인 데는 다 교회가 되는 것을 하는데, 동역, 이 땅에 하늘나라 이루게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하는 사랑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동역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스마트 교회, 메타버스 교회로의 도약이 필요하다. 도약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윤리의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고, 그건 무슨 상관이 없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본질이 중요한 거지, 지금 그 자체는 우리 성도들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럼 메타버스 시대, 지금 여기가 이제 성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목사님이 계시고 함께 대화를 하는 공간, 시공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는 공간,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 줌으로 화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우리는 모두 메타버스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교회라는 것은 복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같이 하는 공간,
거기는 항상 교회인 거죠. 교회가 꼭 우리가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느 공간에 있느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여기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보는 그 일반 교회의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유대교에서 볼 때 위기, 기독교는 막 그 순교도 하고 막 전 세계로 가고 있는데 유대교는 저 구석에 있었죠. 그런 것에서 보면 뭐 위기라기보다도 이제 그런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더 나은 것으로 갈 때에 지금 이슈는 이 비대면 온라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예배 또는 성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26% 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고 젊은이가 올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교회의 트랜지션 어디로 갔느냐, 메타 공간으로 갔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이제 메타 공간, 사회 공간, 또 다른 공간에 가서 그 크리스천 서비스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그 이 사회에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걸 믿고 그 사랑을 하게 되면 행복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그 어떤 형태로 그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그 세계를 보여주느냐. 그런데 지금의 이제 학교 뭐 이런 데서 교실에서 하는 그 수업의 문화가 아까 본 것처럼 비대면 학교 시대로 가고 있다. 또 영상 강의 제작, 비디오 촬영 정보가 산업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하면 대학에서 한 뭐 몇 억씩 그 같은 지출이 되고 있고 이 교육부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사실 이 부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스튜디오 산업, 어린이, 노인들, 뭐 동영상 이런 것이 지금 그 시작이 되고 있고 이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조합이 생기고 있습니다. 새로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유튜버다. 유튜버 되는 사람,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 이런 것이 되고 동영상으로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서전 이게 다 뉴 사업이 되는 겁니다. 마치 알리바바가 또 아마존이 2000년대 이후에 인터넷이 생김으로써 마켓플레이스를 생기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마켓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사실 굉장히 앞선 데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 촬영, 녹화, 방송을 제일 먼저 민감하게 교회가 거기에 앞장서서 왔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디맨드에 그래도 전문 방송국이 학교보다 더 앞서고 어느 회사보다 더 앞서고 방송을 하고 하는 그 공간과 무대와 스피커들 또 복음을 전발하는 그 전도사님을 포함한 모든 목사님들이 있는 곳이 여기다. 유튜브 채널의 산업이 발생한다면 그 산업에 가장 관심 있고 빨리 가고 또 그것을 실제 그 활용하는 데가 어디냐,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채널이 생기고 기관 방송 채널이 생기고 학교에서 녹화 스튜디오 사업이 된다면 거기에 우리들이 조금 더 진일보해서 그런 것을 흡수하고 그것을 가속화시키는 걸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제 스튜디오 촬영 서비스나 그 뭐 지금 잡TV 같은 데나 여러 가지죠. 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혼 상대방을 찾는데 비디오 하나 찍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기독 신앙인의 잡코리아 만약 제가 그 저희가 크리스천들을 그래도 좀 그 프리퍼하는 좋아하는 데서 볼 때 잡코리아에 만약 크리스천 잡코리아 올리 크리스천에서 설티파이된 엔지니어들을 공급한다 하면은 미국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몰몬 신도라 그러면은 그냥 보지 않고 뽑는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의 그 생활과 태도를 보고서 뽑는 거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에서 목사님들이 설티파이드한 레벨 3, 레벨 2로 간 사람들을 만약 공급해 준다면 사실 뭐 기술은 회사 오면 한 6개월이면 된다 이런 얘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된다. 유치원생들 녹화, 어린이들 녹화, 노인들의 촬영 이거 다 이게 비즈니스 마켓입니다. 어제 얘기한 결혼을 위한 이런 이제 서비스들이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 이 클라우드 교회에서의 스마트폰으로 가는 이 텅 빈 공간, 이
유튜브든 메타버스든 여기 있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에서 했던 그 최첨단 방전 그 성전의 방송국과 그 최고의 무대죠. 그런 무대가 지금 그 동네 어디 있습니까? 그 LED가 있고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고 조명이 있고 하는 그런 스테이지, 또 미팅 공간, 또 다양한 그 성도님들이 사실 교회 활동, 복음 활동, 미션, 그 미션을 우리가 광의를 생각하면 복음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정보의 전달에 우리는 그 성도들의 장수들이 무장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웨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라는 공간에 와서 그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그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마켓플레이스, 교회에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 사회랑 같이 활용해서 그 사회가 원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공간을 만들어자, 이렇게 보면은 교회 내의 공간을 최대한 오픈해서 그 지역에 있는 소사이어티 사람들 같이 쓸 수 있는 거를 활용하자. 여기 인테리어 이런 것들 일반인들이 편안하게 와서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같이 쓰고 홍보하고 거기서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능한 곳에서는 지금 SNS 마켓, 메타버스 마켓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가장 첨단의 기술인 교회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해서 더 확대해서 이것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공간으로 바꾸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이런 거와 관련하는 신규 사업들을 유입하는 공간에 가장 앞선 무장된 공간이 바로 교회다. 여기에는 교회 렌탈, 공간 렌탈도 필요하고 서비스 렌탈도 하고 이런 그 서비스 확대함으로써 저는 이제 복음 전파로 여러분들이, 교회들이, 또 그 사도님들이, 전도사님들이 공부한 모든 거는 바로 이 그 성경의 전파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얼리지 전파와 그것을 이 새로운 세상 메타버스 공간에 전달하는 가장 좋은 가장 앞선 그런 곳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이런 간단한 장비로 그냥 설치만 하면 어느 공간이든 교실이든 또 뭐 어디서든지 과거 방송국에서 했던 이 모든 거, 스튜디오, 프로덕션, 컨솔, 뭐 이런 것들이 교실이든 회의실이든 방송국이든 하루 이틀이면 설치가 되고, 시간이 한 두세 시간이면 장비가 들어가고, 교육도 한 서너 시간이면 되는 걸 만들었다. 뭐 조금 과장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는 걸 만들었다면 이것을 교회 안에 오면, 또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해주는 서비스로 해주는 이런 인력을 양성해서 전국에다가 이 소위 SNS 마켓을 우리 교회들이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주고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담아주고 하는 새로운 그 기록 문화, 정보를 전달하는 문화, 회의하는 문화, 교실의 문화를 앞장서서 교회 우리 사람들이 먼저 거기 성도들이 그런 것을 한다. 거기서 뭐 술 먹는 거 방송하지는 않을 거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크리스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로운 일에 이런 것을 갈 수 있을 때, 여기에 지금 방송에 대한 것을 적어도 우리나라에 8만 개의 교회가 하고 있다면 그분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할 수 있다, 산업화를 할 수 있다. 그것이 교회의 새로운 그 서비스가 되고, 그걸 통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성실한 교회의 활동을 보면서 믿음으로 또 교회로 인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 설교를 하고 간증하고 하는 이 목사님, 그 홍 목사님이신가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사님의 설교 방식, 목사님이 그 설득을 하는 방식, 이건 다 죄가 그 안에 있기 어떤 교사들에게도 코칭이 되고 성도 여러분,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되고 항상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학생들 지도할 때 그 지도하는 것이 사실은 knowledge 지도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도는 학생의 인성을 가르치고 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모티베이션하고 코칭하는 게 교실이라고 하면, 모든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최고의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옛날에 뭐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에 가서 외국에서 학교에 갔더니 성경만 가르쳤다. 성경만 기본 본질, 하나님 생명,
우리가 구원, 복음, 사랑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면 그 외에 모든 하나님이 만든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혼자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틀에서 자기가 삶의 의미를 어디다 두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고를 잘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실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코치, 가장 좋은 선생님은 저는 목사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목사님들의 우리 예수님의 그 권세가 방송을 할 때 얼마나 좀 더 멋있게 대단하시겠습니까? 아, 이렇게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대면하게 되면 말씀 한마디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권... 저는 목사님이 꼭 성경을 가리키는 것만이 많이 중요한 거죠. 중심은 그 교회 왔을 때 그 교회 오지 않아도 목사님이 그 목적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의 세계의 맛을 보고 사랑을 하고 그렇게 되면 미워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다 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거기가 행복이 있는 것이니까 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학생들이 지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학생이 훌륭한 학생이 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코칭을 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훌륭한 그리고 공부는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뭐 꼭 봐야 되면 보는 건데 사실 보지 않아도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본인이 다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첫 번째 단계로 지역에서 교회처럼 이 엄청난 무대를 가진 공간이 그 동네에 몇 개 없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 광명에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성전처럼 방송과 조명과 무대와 음향과 서비스가 돼 있는 공간은 많지 않다. 이런 거 커피숍에 가서 찾겠습니까? 어디 교실에 가서 찾겠습니까? 그 학교에 가서 찾겠습니까? 학교 무대도 이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열린 음악회급 무대들이고 이 무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새로운 방송 문화를 교회에서 할 수 있게 바꾸자. 이 성전들에 오면 우리가 이 공간, 이런 공간이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 교회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건강을 뭐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필라테스 같은 것도 다 이 공간에서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그 이 앞에 있는 그 의자들 한 20, 30%는 접이식으로 받고 바닥을 약간 플로링을 해서 거기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감히 성전에서 필라테스를 한다. 감히 성전에서 거기서 우리가 뭐 탱고를 배운다. 왜 탱고는 안 됩니까? 거기서 신나게 춤추고 거기서 이 그 운동을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것 빼고는 다 이 공간에서 같이 모이는 공간으로 갈 때 교회가 생각만 하면 교회 가고 싶고 가게 되면 무엇이 있고 재밌는 것이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 그런 그 기회를 해서 거기서 배우고 끊임없이 우리가 봉사하는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거기 재능 봉사도 하면서 이 인컴을 만들어내고 저도 여기서 이제 뭐 필라테스 한다고 뭐 10만 원인가 15만 원 내고 가는데 뭐 남자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주로 저거만 한다 그래서 쫓겨났는데 이랜드에서 하는 그 SSG 신세계에서 하는 그런 액티비티 미술도 가르치고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건강과 정보를 하는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원격 수업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LED가 하나 정도 더 있어서 비대면도 나오고 대면도 프로젝터로 됩니다만 그런 것을 보강해서 이 일반인들이 그 정말 KBS 같은 방송을 할 수 있는 무대 결혼도 무슨 저 회가변도 가족 그 노래하는 것도 다 여기 와서 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임대하고 특별한 서비스를 해서 그냥 우리가 뭐 회가변을 하더라도 음식점을 빌려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할리하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은 좋겠다. 경로당도 또 어린이들 유치원들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유치원이 무대에서 가서 저런 데서 만약에 애들이 노래 자랑을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더 멋있겠습니까?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녹화해주고 부모들한테 서비스도 하고 또 일정량의 헌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다 신규 사업이다. 지금 회의나 미팅이나 발표가 모두 지금은 회의가 비대면 대면 원격이 하이브리드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신도들 성도들 만나는 그 비대면 회의 공간을 이제는 일반인이 와서 쓸 수 있는 회의 공간으로 우리가 좀 모던하게
그 안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나는 공간으로 교회의 공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만들어내자 그런 겁니다. 저는 여기에 이제 지금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2K 어제 목사님 4K 얘기도 하시는데 한 350만 원 정도의 카메라와 그 안에서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스탠드를 해서 그 지금 그 이렇게 칸을 막은 걸 훅 튀어가지고 큼지막하게 여기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런 데서 보면서 여기서 이야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하는 걸로 스튜디오를 혼자 할 때는 이제 스튜디오가 되는 거고 오퍼레이션이 해도 되고 뭐 혼자 해도 되고 이런 것으로 바꿨으면 하는 것이고 이건 이제 웹사이트에서 본 건데 그런 이런 이제 교실을 뭐 이렇게 조금 더 모던하게 여기다가 전자칠판 같이 이렇게 하고 하는 걸로 하면은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뭐 간단한 페인트를 해서 예쁘게 하면은 거기서 하는 모든 강의는 녹화 방송이 된다. 그것도 인공지능 될 수 있다. 프로젝터가 이제 조금 저렴한 거로 한 3개 정도 넣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거 하나 넣으면 됩니다. 이런 걸 넣어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동네에서 누구든지 와서 유명한 강사를 하나 불러가지고 강의하면 전 그 지역에 사람들이 그 수업을 할 수 있고 이 강의가 여기 와서 듣는 학생들을 보게 돼서 우리가 이제 학원 수업과 같은 것도 온라인 학원 수업 같은 것이 다 가능하게 이제 된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회의실도 이제 작은 뭐 저 이제 욕심은 목사님 방이나 그 전도사님 방 이런 공간을 하나 해서 여기서 집무도 하시고 방송도 하고 비대면도 만나는 뭐 그런 것도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되게 되면 멋진 방송국이 만들어지니까 항상 거기서 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보는 다른 교회 뭐 LED가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다른 선생님 설교, 다른 강사, 서울에 있는 학원에서 하는 거를 학생들이 이렇게 들었고 토의하고 공부는 강의를 들어서가 아니라 강의를 듣고 나서 토의하는 데서 되는 것이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즘에 그 플립러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강의를 하는 짧게라도 하는 데 모이니까 모여서 그것을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 교회 공간으로 전부 오픈하자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 지금 교회의 이제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뭐 그 위기, 교회 위기, 뭐 윤리 문제 뭐 안에서 보는 거 그거 크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질은 그 안에 내용이 많고 성경의 규절이 많고 구약 신약이 많고 한 거 많지만 그렇게 이제 논리로 따지고 선문선답을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세상 얘기가 좋은 게 많죠. 그런 거 를 조금 나중에 선 실천, 선 그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 가면서 이 사랑의 맛이라고 그럴까요? 자신을 극복하고 이제 예수님으로 본어게인 하는 것에서 생기는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 서로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그것이 차고 넘쳐서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의 문제, 세상에 많은 그 괴로움에 사는 사람, 외로워서 사는 문제, 우리나라 자살률 거의 전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서 왜 크리스천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런 자살 방지 강의 하시는 분들 정부에서 돈을 주고 또 그런 이러닝을 해서 그 듣게 하면 거기도 다 예산 지원합니다. 또 자식을 안 낳는 사람들한테 자식을 낳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교회가 이제는 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랑의 이야기, 사랑을 믿지 않아서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크리스천 성도들이 사랑을 만약에 알게 되면 뭐 저도 조금씩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알게 될 때 느끼는 그 새로운 편안함과 또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것을 본인도 체감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정말 그 성도들이 하브르타식 교실, 교회, 성전으로 만들어가자. 그래서 저는 일주 내내 이제 그 교회에서는 주일 내내 교회가 바쁜 거죠. 교회가 막 계속 다른 행사, 활동 이런 걸로 모여서 그렇게 넘치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또 어르신들이나 노인들, 어린이들도 다 거기 와서 그 시간을 서로 나눠 쓰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가자. 이 공간에서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커피도 마시고 편안하게 이야기도 하고 또 노래도 부를 수 있고 그런 공간들이 거기 준비되어 있어 거기를 써서 거기서 찬송가 부르는 장비들을 가지고 우리가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음악회 공간으로 하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실에 선생님이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강의는 유튜브가 이제 많잖아요. 근데 들을 사람 듣고 거기 와서 미네르바식으로 학생들이 그 강의에 대한 주제를 토의하고 시험 문제를 보고 하는 것이 지금 새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의 개념이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일 학교가 아니라 미네르바식 크리스찬 미네르바 학교들을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전국 채널로 이것을 만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그 학생들 모이는 거 선생님 모이는 게 다 인터넷으로 되는 시대가 오고 있고 더 발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코칭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 문제도 지식을 알아야 애들을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선생님은 사랑만 가지고 애들이 모아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토의할 수 있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그 이야기하는 것이 되고 또 모든 평생 사는 노인들 어린이들 모든 사람이 방송으로 가는 것이 돼서 지금 이제 엊그저께 얘기한 결혼 재혼 정년기 성도들 뭐 젊은이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만남을 그 교회 안에서만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서로 교회 간의 상호작용 이 교회 성도들이 일도도 가서 만나고 절도도 만나고 할 수 있게끔 수련하는 거를 붕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 지역의 붕에 같이 하듯이 젊은이들의 그 만남 젊은이들을 만나고 같이 있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 크리스찬 하에서 하게 될 때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제 본인들도 안심을 하게 되니까 이러한 미팅 공간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하자. 그래서 저는 그 교회의 그 위기라는 내용을 반에서 이 공격이 최대의 방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한번 교회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경들이 되고 뭐 창세기가 이런 거 아니라 정말 그 현장에 독거노인들 찾아가기도 하고 뭐 그런 거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을 그 인근에서 하는데 이 다섯 가지를 저는 생각했습니다. 몸 건강의 문제도 교회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가이드하고 유도하자. 교회 안에서 명상도 배우고 뭐 우리의 요가 뭐 이런 걸 좀 그 타부시하지 말고 좀 광희의 하느님의 그 이야기로 받아서 우리가 이런 지금 뭐 필라테스든 요가든 뭐 훅선도든 이거 해보시면 제가 훅선도 한 6년 했는데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안 하면 안 됩니다. 혼자서 한다 요즘에 뭐 하는데 잘 안 돼요. 역시 모여서 같이 하는데 그래서 늘 교회 앞에 그 공간이 있으면 거기 와서 한 명이 좀 구령 부르면서 하면은 여러분이 따라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몸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명상도 성령 명상이라고 생각해서 호흡을 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나가신다면은 10배 강해집니다. 이건 정말 제가 시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사님들처럼 코칭을 진실하게 학생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교육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성경은 중심이고 교육은 이제 그것에 불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인성이 중심이 돼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걸 갈 때 공부에 힘이 나오지 공부를 하면 좋은 게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은 크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교육을 시키는 사역자들이 돼야 된다. 춤, 노래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을 여기 와서 배우고 여기서 무대를 쓰고 여기서 작은 공간에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 적극적으로 가서 즐거운 걸 간다. 건강한 몸에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신나게 놀자 이런 것이죠. 그것에 이제 사랑, 만남, 결혼을 지금 청소년들을 보시면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나 어떻게 자기 남편을 찾고 이거 굉장히 크리티컬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조카도 이제 자기는 꼭 크리스찬에서 크리스찬하고 사귀었다. 너무 무서운 겁니다. 남자를 만나고 뭘 한다는데 야 저는 정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사는 생활 그래서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역시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봅니다. 어려움이지 기도하니까요. 이것을 너무 크리스찬을 중심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뭐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의 얘기를 하면서 이 하는 만남의 공간 젊은이의 만남도 전 국가적으로 전 크리스찬들이 목사님의 이걸 통해서 그런 만남을 아주 활성화해서 교회 가면 좋은 사람 많다
라는 것이 사회 인식이 되고 교회 가서 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직장에 구하게 되면은 적어도 신실한 사람이다. 이거를 교회에서 인성 교육을 시키고 교회에서 삶의 목표를 제공하고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를 알려서 보내게 될 때 이 세상의 문제를 교회가 책임지고 교회가 참여하는 것으로 갈 수 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담당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사랑의 사역, 그 예수님이 말씀한 사랑, 그것이 교회라고 보는데 이것을 공유 비즈니스, 세상에 기업에도 가서도 또 어떤 봉사활동 한 데서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기, 헌신의 준비가 돼 있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데는 정말 모든 시간 투입해도 좋다. 그런 부대들이 우리가 상당히 있다. 또 이 교회 안에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방송, SNS 전략을 할 수 있는 무대, 방송시설, 또 그런 인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PD가 많다 하더라도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을 모두 우리가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 이야기를 남들도 할 수 있게 하자. 이 공간이 교실도 전도실도 휴게실도 아주 상당한 수준 돼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정성을 가지고 다져가고 하게 되면 이것은 그 지역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다. 회의실, 도우실, 휴식 공간들을 다 그렇게 하고 이 수련장, 우리 수련회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복 저 어디 뭐 기도원도 있고 또 어디 산에도 있고 공동을 한데 이제 그런 데를 다 활성화해서 같이 그 안에서 뭐 결혼할 사람들, 미팅할 사람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일정 회비를 받으면 거기 가서 같이 그런 시간을 갖게 하면 이 오직 기도만 하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 그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고 그 자체가 우리가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다. 또 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탑픽이 있다. 이 남녀가 모여서 탑픽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라는 걸 주제로 그래도 그 뭐 아주 심각한 성경 규제를 논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간단한 이야기들을 놓고 대화할 수 있고 그런 모임을 갖게 되면 데이트를 할 때도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고 주제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 사회자가 또 목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제 중요한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전도를 하기 위한 것에 전도를 앞세우지 말고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 같이 올 것이다. 이 전도 전략을 조금 더 우리가 전면에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고 나서 전도를 생각하자.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서 전도를 생각하자는 거로 이런 어린이 노인들의 현실에 적극 참여를 해야 된다. 또 이 주변의 모임 공간으로 지금 한계가 돼서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공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그 강사비를 주고 필라테스나 유치원, 회갑, 결혼 이런 걸 적극 유치해서 물론 하고 있겠지만 더 우리가 이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거로 가자. 교실, 전도시, 임대 공간도 우리가 쓰자. 오피스, 뭐 도서관 이거 다 만들어서 그 안에 오면 그저 칸막이 이렇게 해서 도서관도 교회 오면 공부도 한다 이런 것이 되는데 거기에 일반 도서관과 달리 코치가 있어서 항상 그 디스커션도 해주고 또 목사님하고 상의도 하고 공부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것도 컨설팅도 하고 전도사님들이 늘 그 학생과 대화하는 그런 걸 통한 우리가 그 도서관과 돈 내는 것보다는 교회가 돈 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회의실 같은 것도 지금 공간을 임대해서 하는 토스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임대해서 그 사무실 쓰고 하는 돈이 비쌉니다. 뭐 물론 이제 접견 지역에 가까운 데 있지만 교회에서 또 이런 토스 사업과 같이 우리가 사무실 임대도 하고 또 위워크처럼 일하는 공간도 하고 최대한 우리가 적극적인 그 교회를 활용할 수 있게 가고 이 기도원이나 수련원 같은 데 또 우리 뭐 수양원 같은 데를 다 전부 해서 이게 2시간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1박 2일, 2박 3일로 가서 거기서 어떤 그 액티비티도 하고 하면서 그 결혼 상대장도 다양하게 찾아보고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찾는 공간을 했을 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잠시 청년회 모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가면 이번에 수련회에는 뭐 그 A스타일의 사람들 B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모이는 그룹을 하나를 이쪽으로 C그룹은 저쪽으로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과 서로 DB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것을 그 잡을 구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전국적인 대규모의 크리스천 액티비티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크리스찬 이념을 가진 서비스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찬 서티피케이션이 필요하다. 크리스찬으로 정말 그 말로 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몸에 크리스찬 생활에 익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배양해서 사회로 그 내보낼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수급하는 채널이 돼서 거기서 우리가 순방향의 정화활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크리스찬 잡사이트, 우리가 선발한 실력과 내용을 크리스찬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공부도 신실하게 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사회에 나가도 지금 워크 에틱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부족합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독 젊은인들의 가면, 기독교의 가면, 이 교회 사람만이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에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서로가 만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주고 그걸 목사님들이 심사도 하고 또 추천도 하고 해서 서로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미팅 플레이스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가 SNS 시대의 파워를 이용해서 자기소개도 하고 자기 내용도 하고서 또 비대면으로 얘기도 하고 만나서 가고 또 일주일에 혹은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런 계속 이 기도원 같은 데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것 자체가 미팅을 통해서 그런 거 하는 것이 바로 기도원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부흥회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finally 그 젊은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게 항상 있으니까 결혼 제안을 하게 되고 또 결혼하신 젊은이들한테 여러 가지 양성적인 결혼 생활도 가르치고 또 거기서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해서 그것을 간다 그러면 지금 이 자녀들 많이 낳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정부 지원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회가 같이 정책 사업과 교육 사업과 이런 같이 가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기독인의 과외, 기독인으로서 뭐 대학을 간 사람, 서울대를 간 사람 어디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재능 봉사 과외 이걸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 지도하는데 이것이 뭐 1 더하기 1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왜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공부하는 것만 가르치면서 거기에 그 서클 활동을 하게 하고 그 부모들이 또 약간의 헌금도 좀 하게 해서 양성적인 과외 활동을 전국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비대면 시대에 할 수 있다. 이것이 그 또 훌륭한 강사들 있잖아요. 서울에 뭐 쪽지 강사 이런 분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으면 더 좋고 그런 분들이 전국 교회에 오후 4시 반에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에는 특별 강연이 있다. 혹은 뭐 평일 날에는 그 저녁 몇 시에 그런 강연을 한다. 이런 걸 통해서 진료 지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지금 사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전국에 있는 교회 성전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게 될 때 교환하는 데 가면 뭐 우리가 부활절에 가면 계란 또 뭐 좋은 거 있으니까 저도 어릴 때는 뭐 부활절 기다리고 가서 하기도 했는데 교회 가면 배울 것이 많다. 교회 가면 우리가 그 이제 정부에서 하는 활동들을 더 연계시켜서 그거 있잖아요. 그 뭐 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뭐 스피치도 하고 강연도 하는 것들을 다 교회에서 그걸 해서 사회를 정화할 때 그것은 정부 사업과도 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바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한국교회 위기 그것은 저는 뭐 기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기의식을 주는 것은 우리가 좀 변화해라, 발전해라 라는 뜻으로 봤을 때 이제 그동안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새 그 회개와 발전하기에 도약, 이 회개라는 것은 성경에 뭐 이것을 실천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을 아주 우리 회사의 어떤 친구는 싫어해요. 자기 기독교는 절대 안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이 회개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위기 여기 있는 교회 위기의 전략은 사랑이다. 뭐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되느냐? 저도 뭐 진짜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이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얘기했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아무리 소망이 좋아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하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고 또 사회 문제를 같이 걱정하고 이웃을 크리스천 사랑과 이런 복음의 전파로 가고 이런 공간에서 제 새로 생기는 이 메타 공간에는 정말 크리스천들의 그 생각이 또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되는 새로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아무튼 오늘 한 내용들은 제가 그냥 처음으로 이런 기술들을 쓰는 새로운 시대의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언제든지 기독교가 선도했습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의 거 그 못 사는 나라에 다 선교사들이 갈 때는 이 신기술로 무장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첨단을 가르치고 또 새로운 문화를 가르치고 하면서 기독 역사가 어디든지 사회를 바꿔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세상, 메타버스 시대로 전개되는 데 있어서 교회들은 어떻게 무장돼야 되느냐. 여기를 우리가 뭐 새로운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그걸 통해서 빨리 산업화도 만들어내고 그걸로 사회에 공헌도 하고 하는 교회의 역할을 이제 했으면 하는 바람을 했고 어떤 것이든지 저는 이제 개발자고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교회에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렇게 이 노래가 이게 광야의 무법자인가요? 하여튼 그 황야 외로운 그 말을 달리면서 그런 세상을 가는 것 같은 생각으로 늘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었던 이것은 CGN 방송 얘기인데 교회 목회자 윤리위원회가 최근 한국교회의 위기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교계 원로들과 석학들이 모여 위기 가운데 놓인 한국교회의 현 상황을 그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현재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